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BJ 사랑, 행복, 희망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올해 30대 중반에 되는 BJ인데요.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BJ라서 뭐 오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한번 털어보려고 해요.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소멸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우리 세대는 정말 더 어렵고 계속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한번 오늘 뭐 해결 답은 없지만 방법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뭐 반박 글을 해주셔도 되고, 예,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저는 뭐 해결의 답은 없지만 해결의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래서 아기가 없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청년들의 취직에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정말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하세요. 바꿔야 되고, 정말 청년들이 취직이 되면은 좋아하지만 바로 취직돼서 또 1년 안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퇴사하는 원인을 보니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군대식 문화가 있어요. 예, 명령 문화가 있는데, 그 명령 문화를 이 사회에서나 이 직장에서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령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명령을 하면은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령식 때문에도 좀 그렇고, 뭐 그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출산휴가를 줘야 되는데 출산휴가를 안 주더라고요. 출산휴가를 안 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은 경력 단절이 돼서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출산휴가를 해도 눈치를 보지 않고도 출산휴가를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나 여자나 저는 출산휴가를 아기가 한 1년에서 한 3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서 3년 정도 출산휴가를 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3년 동안 뭐 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명만 3년, 뭐 두 명을 6년 준다는 게 아니고 3년 준다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3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니까 남자도 육아휴직을 보내고 여자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게 바로 출산이 되는 동시에 바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혜택, 무슨 뭐 정말 어느 월세가 좀 월세 전세 이렇게 그러 해서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직장에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을 한해서 전세금을 정말 전세금을 한 1년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세금은, 왜냐면 월세가 정말 힘들거든요. 월세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예. 뭔가 그런 그 회사 내에서, 정부에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뭔가를,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런 회사 분위기도 좋아야겠지만,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초년생들이잖아요. 돈이 나갈 것도 많고 하니까 정말 집에서, 남의 집에 사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미분양된 곳을, 거기서 미분양된 곳을 정부가 사와서 그거를 직장 다니는 초년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월세든 전세든 일단은 반값으로 낼 수 있게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복지가 제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 그 회사 복지, 예, 제일 중요하고, 예, 정말 그렇게 출산 휴가도 편안히 갈 수 있게 하면은, 예, 회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출산휴가를 갔다 가는 그 중간에 회사에서는 무조건 100%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정부나 대기업이나 나라에서 정말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생각